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 기초 강의 58회 선물 옵션 합성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1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방송을 했었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가 325.67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콜 옵션일 경우에는 325보다 위에니까 여기부터 여기 밑에는 다 체결이 결제가 되었을 거고요. 여기 위에는 깡통이죠. 그러면 풋옵션일 경우에는 325.67보다 이게 밑에 있으니까 여기 위에까지는 다 체결됐을 거고 여기 등 가격부터는 다 밑으로는 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깡통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수를 325 또는 327.5 또는 322.5 이렇게 콜옵션, 풋옵션을 본인이 지정해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 콜옵션일 경우에는 이 지수보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월물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체결이 되었을 거고요. 풋옵션일 경우에는 이 지수보다 위에 있는 지수의 월물을 선택한 사람은 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 가격이 체결될 확률이 높고, 외 가격은, 거리가 있는, 아직 달성되지 않은,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결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그 월물로 체결이, 그러니까 급등락을 하게 되면, 그 월물을 싸게 주고, 매수했던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차차차차 제가 또 설명을 좀해 나갈 예정이니까 오늘은 선물 옵션 합성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방송 한번 되돌려 보시면 어저께와 오늘의 또이 만기별 손익 차트가 또 다를 겁니다. 그죠? 어저께는 외국인이 비교적 이렇게 밑에 이렇게 양매수 전략으로 보였고 이것이 위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에는 점점 이렇게 포지션이 좁아지거든요. 0에 가깝게.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오늘 이것이 만약에 외국인의 진짜 순수한 포지션이라면 조금 손실이 났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325.67로 끝났으니까 외국인은 요렇게 많이 빠지거나 양매수 전략은 그렇댔거든요. 요렇게 332보다 올라가거나 325부터 내려가야 되는 양매수 전략이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으면 프리미엄만큼 손해봤겠죠. 그와 반대로 금융투자는 여기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325.67이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입니다. 조금 수익이 난 것입니다. 저 개인도 325.67이니까 개인은 거의 뭐 보합에 가까운데요. 자, 그렇게 결제 손익이 나타났다.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 옵션을 합성해서 상승 방향으로도 베팅할 수 있고 하락 방향으로도 베팅할 수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합성 전략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전문 선물 옵션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합성 전략까지는 크게 알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도 우리가 그 전략을 시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선물 옵션으로 합성 매수 전략, 매도 전략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보여지는 테이블에서만 보자면 선물 옵션 합성 매수 전략은 투신이 그렇다고 할수 있겠고요. 일단 자, 은행도 그렇죠. 약간 보험은 매도 전략입니다. 연기금하고는요. 자, 금융투자는 양매도, 자, 외국인은 양매수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시니까 제가 그림판으로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선물 옵션 합성 매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적어보죠.
자, 이렇게 우선 적어놨고요. 선물 옵션 합성 매수라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상승 방향으로 내가 지수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베팅할 때입니다. 지수 상승, 지수가 올라갈 것을 예상할 때 합성 매수니까, 그죠? 이것을 예상할 때 하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선물 합성 매도 전략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선물 옵션 매도 합성 매도 전략은 지수가 하락될 때, 지수가 하락할 것을 예상할 때 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일단 합성 매수 전략은 상승을 예상한다 했으니까, 상승할 때 옵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면요. 콜 옵션 매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콜 옵션 매수. 콜 매수. 저콜 옵션 매수는 어떤 구조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구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풋 옵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풋 옵션은 프리미엄을 이렇게 먼저 주고 지수가 내리지 않아야 되죠. 그죠? 지수가 내리면 손실이 나니까 지수가 내리지 않으면 요만큼 프리미엄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콜 옵션 매수는 프리미엄을 요만큼 주고, 자, 요만큼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것이고요. 풋 옵션 매도는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지수가 하락하지 않으면, 하락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승을 바라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풋 옵션 매도도 적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콜 옵션과 풋 옵션을 이렇게 섞어서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도를 했을 때 수익 구조가 이렇게 나타난다. 야, 여기다가 선물도 상방향으로 같이 상승 방향으로 매수를 해버리면 이제 손익 구조는 이런 식으로 날 겁니다. 모양이.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건 매수 전략이다. 선물 옵션 합성 매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합성 매도 전략은 어떻게 쓰느냐? 자, 먼저 하락하는 방향에 베팅하는 풋 옵션 매수로 합니다. 이렇게 풋 옵션 매수, 풋 매수. 자, 풋 옵션 매수로 하면 어떤 손익이 발생한다 했죠?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먼저 줬고, 하락하게 되면,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구조라 했습니다. 그리고 콜 옵션도 이렇게 합성을 할수 있거든요. 콜 옵션은 매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콜 매도, 콜 매도. 자, 콜 매도하면 손익 구조가 어떻게 된다 했죠? 자, 프리미엄 먼저 받았고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손실이 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거나 내려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선물까지 하방향으로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선물 옵션 합성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선물 옵션 합성 매수 전략은 지수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콜 옵션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승, 하락하지 않는,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프리미엄만큼 수익이 나는 풋 옵션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상방향으로 매수를 하게, 포지션을 찾게 되면 선물 옵션 합성 매수 전략을 이렇게 구축한 것이고요. 자, 선물 옵션 합성 매도 전략은 지수가 하락할 때를 예상할, 하락이 예상될 때 하는 전략인데, 자, 풋 옵션 매수로 프리미엄 먼저 주고 지수가 빠질 때 수익 나는 풋 옵션 매수 전략을 먼저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콜 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지수가 오르지 않으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제자리거나 내려가는 것을 말하겠죠. 그럼 수익 나는 콜 옵션 매도 전략을 쓰고 선물은 하방으로 매도를, 포지션을 가지게 되면 선물 옵션 합성 매도 전략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요 상방향으로 잡아놨으니까 선물 옵션 합성 매수 전략이고요. 보험은 선물 옵션 합성 매도 전략이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자, 지수가 이 좁은 폭 안에 있어야 변동성이 많지 않을 때 매도 양매도를 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고,
양매도는 이렇게 지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손실이 커지는 구조고요. 이게 양매도 전략이고, 자, 양매수 전략은 일정 부분 안에 지수가 움직임이 변동성이 클 때를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크지 않을 땐 손실이 나고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주식 기초 강의나 오늘의 주식 시장에서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 외국인은 양매수 전략이다. 또그 이전에는 외국인이 현물을 많이 사고 있으니 코스피와 코스닥을 많이 사고 있으니 선물 옵션은 합성 매도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 하방으로 잡고 있는 것 같다. 선물 옵션 합성 매도 전략이라 하면 하방으로 구축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합성 전략들은 해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해지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주식은 상승을 해야만 수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백 조씩 들어가 있는 거대 자본들이 상승하지 않을 땐 손실에 대한 커버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수단으로 해징을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손실이 났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손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전략으로 파생 상품들이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선물 옵션 합성 매도 전략이라든지 매수 전략으로 해칭 전략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해칭 전략까지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하죠. 자, 주식을 많이 사놓았다. 주식을 많이 사놓았으면 보유가 많다. 그러면 많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가 하락하면 손실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자, 그럼 지수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파생 시장에서는, 파생 상품에서는 지수 하락 쪽으로 베팅을 좀 해놔야 되는 겁니다. 파생으로 하락 쪽으로 하락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물 옵션 합성 매도 전략을 쓸수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면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 선물만 하방으로 잡는다. 선물만 하방으로 잡는다. 맞죠? 하방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자, 두 번째. 풋옵션만 산다. 풋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는 어떤 때 수익 난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수 하락할 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합성 전략을 쓴다. 이렇게 풋옵션 매수,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 그 다음에 선물 하방. 이렇게 하게 되면 선물 옵션 합성 매도 전략 합성 매도 전략 이렇게 쓰면 하방으로 해칭 전략을 썼다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또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풋 매수만 하면 되지 않느냐, 선물 하방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합성 매도 전략을 쓰게 되면 수익은 좀 이 전략에 비해서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좀더 안정적으로 프리미엄을 먼저 좀 받아 챙기면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좀더 안정적으로 좀더 작은 수익이 날지 몰라도 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더낼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한 것이 선물 옵션 합성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 옵션의 매수 매도 합성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방송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잘 되지 않으시면 56회부터 57, 58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으니까 천천히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뭐한 틱에 얼마, 그 다음에 거래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다그 자료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우선 핵심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찾아가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